첫사랑이자 연인이자 엄마 같은 존재지. 야! 금자리! 골 좋네. 좋네. 잘했어. 다시 가자. 아, 진짜. 쌍꺼 그래요. 잘했어. 가만 있어. 넌 정신을 어디다 팔고 멍청하게 공을 얼굴로 받아? 하지 마. 뭐? 찔찔 짜는 거 하지 말라고. 안 어울려. 무슨 상관이야? 이제 내가 너한테 우는 것까지 허락받아야 돼? 그리고 내가 울고 괴로워하면 제일 신나한 사람 너 아니었어? 너 기껏 도와주려고 쫓아온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밖에 말 못하겠냐? 누가 부탁했어? 누가 너한테 부탁했냐고! 세상 사람 다 죽고 남은 사람 너 하나라도 너한테 도움 안 받아. 코피 터져 죽고 말지 절대 사절이거든? 어디가 그렇게 싫은데? 어?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데? 잘생겼지? 키 크지? 똑똑하지? 돈 많지? 어떻게 구준표가 싫을 수가 있어? 너 진짜 바보 아니야? 네가 아직 모르나 본데 네 몽타주 완전 비호감이야. 느끼한 낯짝, 재수 없는 걸음걸이, 꼬불거리는 머리카락까지 짜증 제대로거든? 무슨 약 먹었냐? 아직 안 끝났어. 니들만 사복 입고 다니는 것도 재수없고 레드카든지 뭔지 약한 애들 괴롭히면서 희덕거리는 니 무신경 그거 진짜 최악이야. 너... 다시 한번 말해줘. 한마디로 구준표, 너란 인간 모든 게 다 싫다고. 다 싫어!